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몸이 불진 않았는데 감독님을 만나고 1년 동안 다른지 먹고 다른데? 지금 경이로운 숫자로 몸이 불어가지고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야, 얘 거짓말하고 있네. 원래 처음부터 이랬잖아. 혹시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MSG 조금 쳐서 25kg 정도 들었습니다. 25kg 쪘네요. 아, 이게 여기 들어오기 잘 먹는 거니까. 얼마나 먹었어요? 잘 먹죠. 1년 됐거든요.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저는 항상 먹는 거. 치킨 바스테 군술 하나.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을게요. 저는 산라탕 먼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마파 덮밥을 먹을게요. 마파 덮밥? 네. 이게 새로 나온 거 맛있었어. 아, 왕포크. 멤버샷도 하나 주실래요? 멤버샷. 저희는 1,400 배우째 도와드릴게요. 감독님, 뭔가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시킨. 우리? 원래 먹던 거 하나 시켰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 네. 선생님. 식사 중이에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사진을 잘못 보내신 건가요? 머리요. 아니, 중식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점심인데? 점심인데? 점심이잖아요. 아니, 점심 중식은 과하죠. 저녁보단 점심이 낫죠. 그러니까 야식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고기 먹기로 했잖아요, 고기. 아, 중에 여기 그 탕수육 같은 거 돼지고기 있어요. 그래도 주에는 해산물이 섞인 누드를 먹고. 제가 저번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감독님, 고기, 양고기를 먹으면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일단 단백질이 몸이 좋아. 아우, 그리고 감독님, 그러면은 햄버거랑 피자는 어디에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렇지. 너무 좋은 거 먹고 들은 얘기를 들으면은 더 맛있어져요, 음식이.